그 투자자로서 몇 가지 질문 좀 할게. 계약 조건은 어떻게 돼? 골드라인 택배 업체 사용하는 거 왜 이익은 2:8 나누는 걸로요? 나쁘지 않은 조건이구만. 사실 골드라인으로 들어가면 유통 단계가 한 단계 더 늘어나서 우리로선 그 비용을 상품에 반영 안 할 수가 없어. 하지만 골드라인 사이트에 홍보가 되면은 판매자들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. 고 사장, 내 생각엔 루본 제안이 괜찮은 것 같은데 골드라인하고 손잡는 건 어때? 대신 상품 가격은 지금 기준과 똑같이 책정해서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넘기지 않는 거로 하겠습니다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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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리 손잡는 겁니다. 네! 혹시 그만 좀 해! 이제 그만해! 그만! 이사님도 같이 가요. 됐어. 어차피 난 스스로에게 준 안식년이었어. 고복 씨를 네가 서포트 해준다면 난 집에서 쉴 거야. 아 왜요? 골드라인에서 쉬면 되잖아요. 회사에서 어떻게 쉬어? 내 성격에 그게 가능할 것 같아? 내 방 드릴게요. 골드라인에서 제일 큰 방이고요. 블라인드 있으니까 자고 싶으면 자면 돼요. 물론 탕비실의 음료는 공짜예요. 프리. 우리 집 58평에 방 3개야. 방 하나 너한테 줄게. 전용 화장실도 너한테 주고. 물론 냉장고 음식도 다 프리야. 너 지금 나 놀리는 거냐? 이거 왜 이래? 이거 안 놔! 이거 놔! 이사님이 좋아서 그래요. 존재만으로 안정감을 주는 사람. 이런 건 믿겠어요? 에이, 저리 가. 그럼 같이 가는 걸로.